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제22회 부산 119 소방동료 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린이 여러분이 밝은 표정과 맑은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대회가 되기를 바랬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접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방 동료 대회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어린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는 여느 때와 달리 가족 단위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동료를 부르면서 가정의 화목과 안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이 합심하여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뜨거운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힘찬 박수와 함께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실 심사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어린이 여러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동료 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화이팅! 잘 듣고 착한 언니고 아주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이번 소방 동요 대회를 참여하면서 우리 딸 윤이랑 즐겁게 연습도 하고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소방대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다시 하면 안 돼? 강원초등학교 1학년 김예솔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언니와 함께 소방농구대회에 참가하여 소방관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고마운 소방관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초등학교 6학년 김예진입니다. 코로나와 거리두기 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